할렐루야. 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.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이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지요. 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한 그 좋은 소식, 복음이 무엇인지 우린 알 수 있습니다.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. 12절 말씀입니다.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 집사가 전한 이 복음, 이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. 이를 좀 풀어 설명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,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. 빌립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요. 이렇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있었습니다. 이 마술사는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마술을 행했던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마술을 보고 놀라서 아,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렇게 눈 속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무슨 마술 쇼 이런 게 아니죠. 신접해서 무당이 점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마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열심히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습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. 13절입니다.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. 시몬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지만 그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표적과 능력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해보게 됐죠.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몬은 이 돈을 주고 이 표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. 마술사 시몬의 관심이 또 그 목적이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표적과 능력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됐죠.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유익이나 효과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도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더 원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.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 표적과 능력을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동시에 이 표적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고 목적이 되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되는 그 복음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.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요, 최고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여기에 따라오게 되는 아무리 좋은 그런 효과나 이득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좋을 수는 없는 거죠.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스리심을 최고로 기뻐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, 우리의 가장 중요한 최고가 되십니다.